문체부가 10명의 조사단을 꾸려 배드민턴협회를 본격적으로 감사하겠다고 밝힌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벌써부터 초대형 비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배협 회장이 그간 수십억에 달하는 돈을 횡령하면서 선수들이 마땅히 벌어야 할 돈은 지독하리만큼 세세하게 다 틀어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체부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배협이 개인 스폰서를 금지하고 협회 단위로 받던 기업 스폰서십의 30%가량이 현물 페이백이 되고 있었는데 김태규 배협 회장이 그간 이렇게 받은 페이백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렇게 사라진 현물 페이백이 되팔이로 깔끔하게 세탁된 돈이 된 다음 회장 주머니로 쏙 들어간 것이 아니냐고까지 말하고 있는데요. 배협 회장이 파리에서 선수들을 내팽개치고 일찌감치 귀국한 것은 사실 감사가 시작되면 이렇게 파헤쳐질 자신의 비리 정황들을 숨기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실제로 문체부가 이러한 자료를 손에 넣을 수 있었던 것은 배협 회장 김태규가 현물 페이백을 이런 식으로 이미 사용하던 것에 협회, 이사진들마저 경악하여 이의를 제기했던 기록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태규 회장 본인이 직접 숨긴 증거는 얼마나 많을지 짐작도 되지 않는다는 반응인데요. 현재 이외에도 협회 내부에서 연이은 폭로가 이어지며 배드민턴 협회는 풍비박산일보 직전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한편 이 사태의 발단이 되었던 안세영 선수는 무릎 부상의 악화로 이번 달 국제대회에 전부 불참한다는 소식을 전하며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대회를 포기할 정도의 부상을 안고 있으면 대체 올림픽 기간에는 얼마만큼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겠느냐는 반응이죠. 자세한 상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4일 문체부 조사단은 김태규 배협 회장의 스폰서 관련 비리 혐의를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문체부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협회는 작년 배드민턴 용품 제조업체인 요넥스와 계약하며 대회에 사용된 셔틀콕 30%를 추가로 받는 일종의 페이백 부속 합의를 맺었습니다. 요넥스가 후원하는 셔틀콕은 배드민턴 승강제 리그와 유청소년 클럽 대회인 아이리그, 또 여학생 배드민턴 교실 등 국가 공모 사업 등에도 사용됐죠. 여기에는 약 2만 타의 셔틀콕이 사용됐습니다. 합의에 따라 이 가운데 6천 타가 협회의 몫으로 돌아갔다. 대회용 셔틀콕 1타가 1만 7,900원인 만큼 대회에는 3억 5,800만 원어치의 셔틀콕이 사용됐고 이와 별개로 협회는 1억 740만 원어치의 장비를 챙기게 된 것입니다. 요넥스에서 받은 30%의 페이백은 왜인지 협회 장부에 산입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현물이라는 이유였을지 모르죠. 이를 이용해 김태규 회장은 페이백된 장비를 절차 없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지난 이사회에서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협회 내부 관계자는 지난 2월 열린 제90차 이사회에서 페이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며 당시 공장에서 남은 철찌꺼기를 팔아먹어도 문제가 되는 세상이 된 만큼 이제 투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나왔지만 김 회장은 그동안 문제가 없었는데 이것도 회장 마음대로 못하느냐고 화를 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어 지난해는 페이백이 30%였지만 2022년까지는 40%를 지급한다는 부속 합의가 있었다며 국가 공모 사업에서 관례라며 투명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토로했습니다. 심지어 김태규 회장은 이렇게 얻은 물품들을 자신의 측근들이 있는 단체 및 지역 대회에 밀어주기를 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즉 위의 장비 비용 1억 740만 원어치는 작년 한 해 규모고 페이백 계약이 더 컸던 그 전까지를 포함하면 김태규 회장이 빼돌린 규모가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요넥스가 그간 배업에 후원한 규모가 총 160억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김태규 회장이 계속해서 그 30% 규모 페이백을 횡령했다면 무려 48억에 달하는 금액이 됩니다. 이걸 자기 연줄이 있는 단체에 밀어줬다는 정황도 소름돋습니다. 현물 그대로 사용했어도 그 단체는 장비 비용 지출 없이 운영을 할 수 있는 셈이 되고 아예 직접적으로 되팔아서 현금화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회가 경악했던 것도 이해가 되죠. 그런데도 그 반응이 회장인데 이런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느냐였다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 사람의 평소 마인드가 어떤 식인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데요. 파리에서 한국으로 출국하는 순간마저도 기자한테 내가 협회장인데 내가 곧 협회 아니냐는 발언을 꺼냈던 것이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태규 회장의 횡령 소식이 전해지자 더 어이없는 소식이 딸려 들려왔습니다. 배드민턴 협회가 작년 메인 스폰서를 요넥스로 점찍어 놓고 대놓고 수의 계약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경쟁업체였던 빅터 IND는 입찰 기회를 아예 원천 차단당했고 어이없는 처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냈으나 협회와 요넥스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배협 측이 내놓은 입장은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협회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경쟁 입찰을 할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장 맘대로 수의 계약을 한다는 사고방식이 충격 그 자체입니다. 배협 관련 폭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문체부 조사단이 입수한 또 다른 자료에 따르면 배드민턴 협회는 2021년 멀쩡히 존재하던 국가대표 연례 포상금 제도를 없앴습니다. 이는 국가대표가 된 선수 및 지도자들을 위한 조항으로 개인 스폰서십이 금지된 배드민턴 협회 특성상 이를 보완하기 위해 존재하던 제도였습니다. 개인 스폰서가 없어 성적을 잘 내도 경제적 보상이 없으니 이걸 협회 차원에서 포상금으로 메워주겠다는 것이었죠. 본래는 협회 후원사에서 별도로 책정한 국가대표 후원금의 20%를 경기력 성과비로 떼어놓고 연간 성과를 차등평가해서 지도자 10% 선수 90%의 비율로 연 1회 결산 지급하는 구체적인 시행지침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금액도 총 5억 원가량으로 크다고 말하기는 어려웠지만 최소한 제도적 보완을 시도하려고는 했다는 의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2021년 현 회장인 김태규가 취임하자마자 전면 폐지됐습니다. 재정 운영상의 이유로 말이죠. 물론 터무니없는 명분이었습니다. 단기 운영 이익만 봐도 배협은 2020년 2억 3,500만 원에서 2021년 5억 570만 원으로 전년 대비 배 이상의 돈을 벌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더 늘었고요. 그러나 그 이익이 선수들의 혜택으로 돌아갈 길은 막았던 것입니다. 연례포상 제도가 사라진 같은 회의에서 김태규 회장은 개인 후원 조항도 손봤습니다. 본래는 개인 후원 계약을 제한한다고만 되어 있던 규정을 개인 후원 계약은 우측 하라로 지정하며 수량은 한계로 지정한다고 까다롭게 고쳤습니다. 선수가 돈을 벌 수 있는 구멍이란 구멍은 다 틀어막은 것이죠. 심지어는 이것도 끝이 아닙니다. 하다못해 김태규 회장은 폭언과 갑질 폭로까지 터졌습니다. 협회 직원 출신의 제보로 그가 툭하면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수준 이하의 행동을 일삼았고 이를 견디지 못해 퇴사하는 직원도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김태규 회장은 자기 중심적으로 협회를 운영하며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을 경우 욕하고 소리를 지르는 건 일상이었다면서 이런 폭압적인 분위기로 이내 협회 내부에서 나뉜 것도 아니라고 말을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토로했습니다. 한 임원은 약 10여 명의 직원이 있는 회식 자리설 줄 아는 게 뭐냐라는 등의 언사를 듣기도 했다고 하죠. 또한 서울 송파구 협회 사무실이 아닌 본인의 거처와 회사가 있는 충남 서산까지 협회 직원을 주 1에서 2회 불러 업무를 처리하고 주말과 휴일에도 직원을 개인기사처럼 부리는 과도한 의전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한 직원은 주말 전라남도에서 오전 11시 열리는 생활체육대회에 참석하면서 서울의 직원을 서산으로 불러 이동했다. 휴일을 가리지 않고 개인기사처럼 부리기도 했다. 하루 1000km를 운전한 것 같다며 토로한 사람도 있었다며 대동한 협회 직원은 회장의 술자리까지 챙겼고 밀린 업무에 대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김태규 회장이 자기 측근을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시키기 위해 임의로 면접관을 지정하는 등의 만행까지 저질렀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모두 사실로 밝혀진다면 배드민턴협회는 머잖아 풍비박산이 날 듯합니다. 현재 배협이 이처럼 탈탈 털리는 상황이 되자 다음 타깃인 대한체육회도 마른 침을 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바로 얼마 전에도 문체부를 상대로 기싸움을 걸어 국민들의 눈초리를 받았습니다. 정말 해도 너무한 게 그러면서 올림픽 나가 국위 선양한 대표팀 선수들을 들러리 세웠기 때문입니다. 파리올림픽 한국선수단은 13일 마지막으로 귀국해 해단식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계획한 것은 다름 아닌 대한체육회였죠. 선수들이 역대급 성적을 거둔 올림픽이니만큼 문체부도 보조를 맞춰줬습니다. 행사 장소를 마련하고 꽃다발을 준비하고 가족들과 환영인파, 기자들까지 다 불러놨죠. 그리고 대한체육회는 일방적으로 해단식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장거리 비행을 마치고 공항에 내려 성대한 환영을 받을 예정이었던 선수들은 행사가 열리는 것도 안 열리는 것도 아닌 어수선한 광경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대한체육회 측 사람들은 입국장 앞에서 간단한 인사만 하고 사라져버렸죠. 선수들은 그대로 남겨졌습니다. 당황한 문체부 측 사람들과 함께요. 귀국한 선수들을 마중 나온 환영 인파 속에는 한 발 먼저 귀국한 대표팀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허미미 선수 등 메달리스트들도 있었는데 해단식이 취소된 줄 몰랐다는 반응이었죠. 결국 이들은 문체부 측 사람들 그리고 팬들과 사진 몇 장 찍은 뒤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문제는 이 자리에 나온 문체부 측 사람들 중에 장미란 차관과 문체부 장관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장미란 차관이 허미미 선수를 맨 앞줄로 당겨와 함께 사진을 찍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겉으로는 화기애애 보였지만 실은 대한체육회에게 바람맞은 사람들끼리 서로 챙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도 장민환 차관은 어렵게 표정관리를 하는 듯한 얼굴이었고요. 진상을 알고 난 뒤 사람들은 대한체육회가 죽으려고 용을 쓴다는 반응입니다. 이기흥 체육회장은 이 뒤로도 이런 행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MVP에서 28년 만에 금메달을 따온 안세영을 의도적으로 제외하는 졸렬한 행보를 보이는가 하면 일부러 김연아 선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개인 자격을 꿈꾸지 말라는 발언도 꺼냈습니다. 슬슬 이 인간이 대체 뭘 믿고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궁금하다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 와중에 안세영 선수는 무릎 부상으로 인해 이번 달 모든 국제대회에 불참을 선언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당장 몇 주 전에 올림픽 무대에서 금메달을 따온 선수가 부상으로 대회도 못 나갈 정도면 메달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던 것인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분노가 원동력이라고까지 말했었죠. 메달을 목에 걸고 자기 발언력이 가장 강할 때 저들에게 한 방 먹이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참고 견뎠던 것입니다. 안세영 선수는 과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뒤에 그 영광을 고향의 학교를 찾아 아이들에게 운동 장비를 선물하는 것으로 되돌려줬습니다. 배업에서 받은 조망만한 포상금 1,300만 원은 자기가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걸 전부 한국초등 배드민턴 연맹에 다시 기부했죠. 안세영 선수는 자신의 폭로로 동료들이 충분한 축하를 받지 못하는 것 같아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정작 본인이야말로 충분한 축하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디 안세영 선수가 만든 이번 기회가 부패한 협회를 타파하고 선수들이 아무 걱정 없이 꿈만 꿀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늘 착하고 바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슬프게도 이 나라를 전쟁의 불구덩이에서 건져 올려주신 영웅들도 마땅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점은 누군가는 이들을 기억하고 대우해주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한국에 퍼지고 있는 충격적인 영상과 사진들이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곰팡이로 뒤덮여 있는 집안, 빗살에 종이 바른 문, 외관은 벽이 파이고 갈라져 곧 무너질 듯 위험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작은 태극기 하나가 눈에 띄는데요. 충격적이게도 해당 집에 거주하는 90대 중반의 노인은 6.25 한국전에 참전한 최원규 참전용사로 1950년 6월 25일 전쟁 발발 후부터 정전 때까지 수많은 전투에 참전한 참전용사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의 삶은 심각했습니다. 사는 곳은 무더운 여름에는 곰팡이가 더욱 심하게 펴 쓰레기장과 같은 악취가 났으며 겨울에는 종이문으로 단열이 되지 않아 동상에 걸릴 듯한 추위를 느껴야만 한다고 전해집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한국을 지키기 위해 총을 잡았던 손은 현재 절단이 되어 기본적인 숟가락을 쥐거나 펜을 들거나 등의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처참한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자신의 환경은 참혹하면서도 밖에 나와 지금의 대한민국을 보면 한국전 참전한 것이 전혀 후회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최근 이런 처참한 환경 속에 사는 한국전 영웅들의 소식이 자주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열악한 환경들 모두가 6.25 참전용사들의 실거주지이며 이 심각한 상황을 국내 기업이 알리며 즉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인프레쉬 이 기업은 앞서 언급한 참전용사에게 가장 힘든 부분인 곰팡이 제거를 위해 벽지 및 장판 재시공을 지원과 더불어 그의 일상생활을 위한 손가락 의수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뒤늦게나마 자신에게 보답하겠다고 찾아온 한국 기업을 향해 미소를 지은 참전용사의 모습은 많은 이들의 억장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또한 인프레쉬는 피부암에 걸렸으나 씻지조차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 놓인 참전용사를 위해 화장실 개선을 지원하고 생활고를 겪는 참전용사에게 전자제품과 전기세 지원을 하였으며 참전국인 에티오피아를 비롯해 필리핀, 태국에 가 의료, 물품, 금전 지원 등 그야말로 세계를 돌아다니며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많은 외신들이 앞다투어 인프레쉬의 소식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기업, 한국은 우리를 잊지 않았다. 기적의 한국인들, 국가를 대신해 나선 기업의 행보에 세계는 열광하고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번의 기적을 전하고 역사를 알리기 위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인프레쉬는 최근 6.25 한국전쟁 당시 참전용사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서명태극기 키링을 공개했습니다. 실제 해당 태극기는 경주 학도병들이 생사가 오가는 전쟁의 출정전 의지를 새긴 것으로 조국을 위해 희생정신 17세 붉은 피 오직 조국에 등에 굳건한 다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레쉬는 정말 그대로의 태극기를 구현해냈습니다.
오랜 시간 장인의 손길을 거쳐 디테일한 서명을 구현한 이 키링은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함과 더불어 역사를 알리고 있는 것인데요. 또한 차키, 휴대폰, 가방 등 많은 한국인들의 일상 속에서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해당 상품은 수익금 일부가 6.25 참전용사분들께 후원되며 기업명이 아닌 구매한 모든 한국인들의 이름으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상품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기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큰 발전을 이뤘지만 목숨 바쳐 싸웠던 참전용사분들은 여전히 생활고 속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위대한 영웅들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길 바라며 많은 분들의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